이다님 일리약한 팀원분들과 합좀 맞춰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, 곧 맞춥니다 그거. 일리약한 대비 합 맞추는 거 조만간 한번 맞출걸요 아마? 일리약한 공대 이름 뭐냐고? 망령회인데 망령회까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블랙키우는 유저인데 어제 하부를 6관 가니까 포도알 3대 겹쳐 맞으면 골로 가던데요. 근데 선생님 하부 6관에서 포도알 3개 맞고 살아남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걸요? 건술 좀 살려달라고? 야 건술은 뭐 내가 말할 그게 없다. 내꺼 건술도 지금 부재불능이라서 손을 뗀 상황인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. 야 건술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건술 주력 캐릭이 아니지만 건술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피스메이커 양모 삭제시키고 그걸 평딜로 돌려주기만 해도 될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해줄까? 그놈의 컨셉질인가? 디아블로인가?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별패해주면 스마게가 아니지. 아니 근데 다른 벨페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블레스터는 조금 애박이네. 블레 서머너는 기대도 안 했기에 해준 거임 그것도 몰랐음. 그런가? 근데 뭐 블레랑 서머너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냅둬 그 사람들도 좀 즐기게. 야 그리고 님들 내 방에서 밸런스 얘기 그렇게 해봤자 난 그렇게 막 통감을 안 해줘. 나는 진짜 아쉬운 게 내가 진짜 개 뒤지게 딜했는데 벌레같이 딜이 나오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. 근데 나는 이 게임을 궁극적으로 잔여를 먹어서 재미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. 난 좀 결이 달라. 나는 내가 방송에서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세야지고 내가 그냥 던전 원투 원클만 하면 난 그게 기분 더 좋아요.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냐면 보석 합성하고 강화하려고 해. 그게 재밌어. 아이고 우리 뚜둥치님 또 수강 감사합니다. 2만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야 이분도 방송 오래 본 사람인데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현생이 바빠? 로텍이야? 야 라그나로크 해봐 재밌더라. 로텍이 온 사람들 라그나로크 한번 해봐요. 아주 재밌더라. 노악기 수장이 다른 게임 추천이라뇨.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아 근데 현생이 바쁜 게 좋은 거야. 현생에서 돈 버는 게 낫지. 나 저번에 그 괴물지님 방송 보는데 그 명언이 있더라고. 카돈을 안 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카돈 두 판 도는 것보다 CS 한 마리 잡는 게 명파가 더 나온다는 그 멘트 존나 멋있지 않아? 현생에서 명파를 캐는 게 게임에서 명파 캐는 것보다 낫다. 잘 쓰겠습니다. 이거 바로 강 하나 누를게요. 20만 고리면 좀 크긴 큰데? 야 님들은 근데 방송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방송하려고 로아하는지 진짜로 로아가 좋아서 하는지 그게 구분이 되냐? 야 내가 보기에 로아 방송하는 사람들 다 로아 재밌어 사는 사람들 아니야? 아 시청자 입장에선 그게 구분이 돼? 아 그래? 나는 로아가 존나 싫은데 그냥 방송하려고 하는 거예요. 난 싫어 이게. 이으리응 저런 마음가짐이 그 말을 꼬로테 너무 즐겁고요. 이참에 남캐 마시고. 응 안해? 아 로아 진짜 개노잼이네. 형은 방송 때문에 로아하는 게 아니라 강화 때문에 로아하는 거잖아. 야 님들 너무 로아에 감정이입 하지마. 게임에 감정이입 하잖아? 인생이 피곤해.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. 야 나도 사람인지라 로스타크 현타 올 때가 있어요. 나는 그때 뭘로 극복하냐면 극복을 안 합니다. 어 그냥 극복을 안 해요. 예. 야 이거 수바 어떡하냐? 아니 방금 20만 골 받았는데 수바? 평생 타신다는 분의 염원기도 그리고 마지막 말은 명파로 치환되었습니다. 마리샵에서 왜 안 사냐 멍충아. 야 이 멍충아 안 샀겠냐? 와 야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? 강 하나 붙인 걸로 만족해야 되나? 한피스 강화할 때 지금 채우는 명파만 10만 골이네? 그러면 지금 명파 채우는데 50만 골 들어가는 거야? 와 이거 22강부터가 좀 헬이긴 한데 아닌가? 21갈 때랑 22갈 때랑 확률이 똑같았나? 23에서 확률이 갈렸나? 야! 경명돌 가격 왜 이래? 싼 건가? 아니 야 명파가 수바 감당해. 야 카드 아 거의 다 올라왔는데 진짜 아 미치겠네. 아 계승 아직 안 돼. 다음 주에 돼 다음 주에. 무기는 일단은 23강 생각 중인데 만약에 가용하면은 25강 가고요. 고정파 딜러들 다 25강인데 나 23강으로 가냐고요? 좀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죄송한데 잔여는 어차피 저예요. 새로운 카던 맞춰서 후기 쌓으려면 전주 금요일부터 전초, 쉬면 1월. 되는 건가요? 어 맞아요 금요일부터 쉬시면 되네. 그럼 매주 금요일부터 존버 타야 될 듯? 금요일에 티저 올라온다는 가정 하에 티저가 금요일에 올라오지 매주 31일날 나온다고? 선생님 제가 늦게 일어나서 방송을 키자마자 강화를 누르고 계신 그 모습이 한결같음이 좋습니다. 강화 누르십시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한결같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나 이거 지금 한도 8월 아 수바 아직 좀 길이 있어야 돼. 내가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썼어 지난달에. 이게 기상술사에 다 들어간 돈이거든요 거의. 근데 이번 달도 500 하면 기상술사 1600 찍고 세팅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. 와.
자 일단 다른 캐릭 좀 숙제 좀 하고자.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다. 일약한 노말 무기 강화 몇 가지 해야 될까요? 최소 23은 보겠죠? 1607 기술 스카우터인데 DM 답장이 한 통도 안 와용 노말 가는 게 답일까요? 노말 가야죠. 근데 그거는 또 기술이도 기술인데 이게 워낙 지금 고렙이 많아요. 진짜 아시다시피 지금 솔직히 봐도 알잖아요. 이게 지금 솔직히 멍 캐릭 약하다 멍 캐릭 약하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클래스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님들이 물어보는 저희가 궁금해. 전전을 가기 위한 강화 수치를 물어보는 거야? 아니면 돈 아끼면서 계승할 강화 수치를 물어보는 거야? 뭐냐에 따라서 다르지. 던전 갈 것 같으면 뭐 스탑할 게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돌려야 돼 지금. 통딜을 봐봐. 던전 갈 것 같으면 지금 25강이야 다 딜러가. 그냥 무조건 25강이거든? 야 나도 지금 서포트 한 명 한 명이 아쉬워가지고 하다못해 내 여자친구 서포트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까였어요. 꺼져. 방송 조리돌림 당해. 아이고! 선생님 강화회도 안 하시나요? 제일 맛있으면 따봉. 완벽한 따봉님도 10,000원 감사합니다. 우리 대만님도 10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님 에즈벌룬 1개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예 회장님 그 저 방송 중인데 바쁘십니까? 아니 난 편집하고 있었어. 아 예 예 좀 기분은 어떠신지. 지금 내 목소리 나가고 있어? 네네. 어봐. 왜 전화했는데? 그 트위치에서도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셔. 어차피 기사 한 수다로 일리아칸을 가야 되잖아. 뭐 정해진 거야 지금? 아니 이 기상수사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재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. 아니, 어차피 강화를 하긴 해야 돼. 솔직히 무기 25강은 내가 봤을 때 에바고 무기 23강 킵할 거면 방어구를 다 22강을 띄워야 되거든요? 그 오늘 하겠다고? 아니 오늘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만큼만 일단은 오늘 또 이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지금 강화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저 10만원 해야죠. 지금 30만원 해주셨거든. 아 그래 뭐 돈을 받은 만큼은 해요. 뭐, 내가 계산하고 있을게. 뭘 계산을 해요? 돈을 받은 만큼만 하는데. 노루카님 감사합니다. 당장 초반에 하잖아요. 그 편집은 잘 돼가요? 아 지금 잘 안 돼. 빡 치니까. 아 예예예. 예, 예. 아 예예예. 예, 예. 전화해라. 아 네. 누가 일리아칸이냐? 누가?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수바 게임을 방송을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방송을 깝치지 말라가 이게 빡친다 이게 말 표현이 갔다가 아니 이게 내가 게임을 재밌자고 지금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도 게임에 돈 쓰기 싫어요. 이게 일인데 지금 어딘 남자가 일하는데 지금 이게 수바 인생입니까 이게. 아까 전화할 때 그렇게 말해보시지 그랬어요. 몰라 죽을 때 죽더라도 강화하고 죽을 거야. 수바 호사야 이건. 옛날에는 그랬어. 내가 번 돈 왜 내 맘대로 못 쓰게 하는지 그랬거든. 근데 남자는 옆에서 좀 억압당해도 리모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. 근데 그게 보통 역할이 여자야.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. 나 만약에 지금 편집자 없으면 내 생각에는 한 나이 40에 길바닥에서 주저앉았어 이거. 아 근데 나는 옆에서 케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나는 혼자 살면 인생 망할 것 같은데. 주신 거는 다 그냥 일리약한 준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항상.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수박 너는 안 도와주냐? 장갑아? 뭐 고무장갑이냐? 존내 질기네 그냥. 10번 안에 붙으면 10,000원 꼭 붙여주세요. 10번 안에 붙으면 10,000원? 오케이 콜. 아이고 경명돌. 아이고 우리 우심신 혈전님 또 감사합니다. 이거 지금 비싸 이거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10번 안에 붙으면 넌 뭐? 축하해드릴게요 쩍쩍. 난 저 잼민이 양반이 다리털 숭숭 40대 아저씨일까봐 무서워 가끔. 그게 맞아. 이 방송 잼민이들이 보겠음. 제 방송은 30-50대 지향입니다. 20대들 방송 잘 봐. 너네도 나처럼 되기 싫으면 인생 열심히 살아라 진짜. 나이 33 먹고 지금 게임 앞에서 나이스! 이거지! 애들아 잘 봐라 이게 형님들 강화수다. 아이고 우리 잠깐만 우심신 혈좀 자관산도 이분은 진짜 의사인가 본데?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따 붙였다. 아유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명파 장난 아니다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이거 쐐기암님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강화쇼 좀 더 할 수 있겠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이건 좀 편집장님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얘로 갈 것 같으면 님들 맞잖아요. 아니 수바 이거 강화를 안 하면 일리아카는 뭐 누가 보내줘? 뭐 하느님이 보내주나? 근데 이거 밤컷을 맞춰야 되는데 밤컷. 아니 명파가 저렇게 많은데 못 올리시는 거야? 사기 한번 치면 안 되냐? 20대들은 게임을 건방지게 한다고. 저 봐 저 게임이 갔다가 수박 강성과 낭만으로 해야지요?
이거지. 장기 20 안 됐지 이거. 지금 이 플로우 그대로 가면 괜찮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5만 원까지만 더 합시다. 야, 님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진짜 고마운데 수바 내가 이만큼 일리아칸에서 재밌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. 야,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기상술사로 가서 잔열 안 뜨면 어떡하냐? 기상술사 MVP 못 들어가면 등산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. 반성하기 위해서 산 한번 타고 올게요. 기상수사 DP뽕 좀 쳐보고 싶은데 일단 트라이는 유광몽으로 가야죠. 1400만이네요 1400만. 와 수바 쩐다 쩔어.